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 사연인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닉네임 베트남 아가씨님이 되시겠고요. 사연 제목이 인생 고민 상담인데 여기 보면 심각하게 긴급주의라고 나와 있죠. 네, 정말 심각하기입니다. 스크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물 한잔 먹고 나름 입을 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릴 테니, 또박또박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붕어 형님께 드리는 글. 주제, 인생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부산에 살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유튜브 닉네임은 베트남 아가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절실하게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용기 내어 형님께 장문의 글을 바칩니다. 우선 제가 글을 잘못 쓰고 말을 할 때도 논리적이지 않고 했던 말을 반복하고 내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성향이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걸 보상하시면 돼요.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생과 직업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경제와 무역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전공을 경제와 무역 쪽으로 설정하고 성적에 맞춰서 부산의 모 학교에 국제통상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며 나름대로 전공 관련 무역 지식들을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역을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 흥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저 시험만을 위해 학점만을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차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우연찮게 수업 도중 교수님의 한마디가 내리에 와닿아 중국어를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마다 강조하셨던 내용이 중국 시장이 정말 비전 있고 인구 15억의 내수 시장을 결코 무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미 삼아 배워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렵단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기본인 병음과 성조, 발음을 공부하면서도 재밌었고, 왠지 모르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도서관에서 중국어 공부만 순공 7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고, 심지어 중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후 중국어 어학연수 비슷한 겨울 캠프를 갔다 왔는데 현지 생활을 직접 맞닥뜨려 보니 제 가슴속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 중국도 가고 싶다고. 언어를 배우거나 배워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아장아장 뭐도 아닌데 남들로부터 속된 말로 나댄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해당 언어가 재밌어지고 푹 빠지게 되는 현상을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 외국에 가서 배웠던 내용을 써먹으면서 현지인들과 같이 말이 통하면 그만큼 짜릿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후 완전히 매료되어 복수 전공 중국어 학과를 신청했고 주 전공과 복수 전공이 역전되었습니다. 전공은 학점이 다 채워진 상태여서 그때부터 오직 전공이 중국어 학과 학생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수업도 전부 중국어 수업이 대다수였고 전공 친구들은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내는 정도로만 지냈습니다. 대학교 때 생활 패턴이 전부 평일 공부, 주말 알바였고, 평일에는 집, 학교, 도서관, 집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로 썼고요. 무튼,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공강 시간 때는 도서관 가서 잠시 쪽잠을 자거나 중국어 공부하고 다시 수업 듣고, 수업 끝나면 학식으로 저녁 먹고 다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밤 10시쯤 돼서야 귀가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그 후로도 중국어는 하면 할수록 흥미가 생기고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은 전부 좋게 받았고요. 대부분이 A플이었습니다. 오기라는 건 자존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큼은 남들 중국어를 속된 말로 좆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니까 새끼가 뭐라고? 정말 교만하지만
그 당시 생각은 진짜 이랬습니다. 수업 때마다 남아서 교수님께 질문하고 미리 질문할 거 준비해 갖고 정말 교수님이 가진 중국어 지식을 전부 빼먹으려고 작정한 사람 마냥 행동했습니다. 사이코네요. 어법이며 발음이며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원동력이 되었는지 속으로 내가 쟤는 이긴다. 저 새끼 좆밥이지. 발음도 이상하면서 무슨 잘난 척하고 있노. 라고 외치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엔 일을 저질렀습니다. 중국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2016년 1학기 중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현지인들과 사귀고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여행도 많이 떠났고요. 심지어 중국인 서양 여행을 혼자서 2박 3일간 떠나보기도 했고요. 언어를 잘한다는 무기 하나로 그냥 도전했습니다. 정말 언어에 빠져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예 제 무대와 내 세상에 있는 것 마냥 자신감이 극도로 부풀어 오르고 중국어 실력 상승 또한 엄청났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Where are you going? How old are you? 정도의 기본적인 회화밖에 못했던 제가 갔다 오고 나서 4개월 만에 중국어 자격 시험 중 하나인 HSK 5급을 220점으로 땄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그 후로도 계속 공부를 했고 지금은 6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참,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어 실력의 폭발적인 상승은 사실 유학 이후입니다. 복수 전공 시작도 유학 이후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포텐 터지고 폭발적으로 실력 상승을 하고 중국어에 빠져 있었던 제가 사실상 졸업을 하고 나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지냈던 중국인 친구들도 하나둘씩 본국으로 돌아가고 연락은 뜸해지고 학교라는 보금자리와 울타리가 없어 왠지 세상이라는 거대한 야생이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졸업 후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전공을 살리든 뭐라든 바쁘려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친구도 끊기고 일어나도 할게 없으니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필요해서 그냥 무작정 알바만 하며 정신 못 차리고 그것도 돈 번다고 핑계 삼아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중국어와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졸업 후 1년 반 정도를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쪼달리다 보니 4개월 만 이마트에서 음료 진열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대로 취업하기로 결심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한 죄송한데 지금 읽은 지 8분 됐는데 3분의 1 읽었거든요. 한 25분 걸릴 것 같네요. 사실 졸업 후 진로 측면에서 고민도 해봤고 나름대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전공 관련 업종이 워낙 박봉이고 비전이 없다는 말을 병신같이 어디서 주워들어서 그걸 자기 합리화시키고 다른 업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선택한 업종은 여행 업계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 여행을 계기로 여행을 엄청 좋아합니다. 중국 여행에서 포텐 터졌던 시절을 기억하기에 여행은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여행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여행사 학원을 통해 CRS, 항공 예약 발권 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지원 교육, 국제 관광 마케팅 실무자 양성 과정도 들었고요. 근데 이 분야 또한 저에게는 재밌었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었고요. 실제로 취업 자소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용이 일부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으로 4개월간 중국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어 수업과 다양한 여행 경험을 통해 중국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여행의 매력을 느껴 여행업계에 종사해 사람들로 하여금 여행의 참맛을 공유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후 관광사업의 무한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아소설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라는 존재로 하여금 사람들이 여행을 사랑하게 되고 여행을 많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껴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제가 만든 여행 상품이 반응이 좋아 잘 팔리면 그만큼 저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다 결국에는 작년 말타 지역에 있는 모 여행사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고생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도 취업해서 직장이 있고 떳떳하게 살수 있겠구나.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면서 내 자기 개발도 하고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타지 취업을 위해 누나에게 500만 원을 빌렸고 방도 구하고 각종 가구, 집기들도 사고 그렇게 나도 독립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눈치 보기 바빴고 업무 처리도 위협했고 할 줄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신입이니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입사 후단 10일 만에 업무 처리 능력 위협, 인사평가 기준 미달의 사유로 권고 사직을 건의했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정말 퇴근 후 저녁마다 집에서 울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서 지원을 해주신 건데, 단 10일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니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 울고 나면 이악 물고 일어나겠다고 정신 차리려고 몇 번이고 되뇌었는데, 회사 생활과 사회생활은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정식적으로 입사한 건첫 회사였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기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서로 히히헤헤 담소 나누다가도, 땡땡씨,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심화해서 작성하세요. 이런 말도 엿들었고, 업무 시작을 하면 눈빛과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싸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회라는 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냉정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엔 그 회사 더 다니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지만 자취할 때 나름 신경 써 주었던 원룸 1층 편의점 사장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대화 요청을 했지만요. 편의점 사장 왈. 자, 경상도 사투리로 가겠습니다. 거기 아니면 갈데 없나? 뭘 고조 500 가지고 그러노?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돈은 뭐 떠올면 되는 기고. 네가 인생 공부한다고 비상수강료 냈다고 생각해. 라는 말에 동요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업계도 막상 부딪혀보고 나니 적성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내에서의 답답함과 신입으로서의 소외감, 눈치 보기 바쁜 본인의 모습을 보며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한 막상 일을 해보니 매번 반복되는 예약, 발권, 콜센터 비슷한 환경. 저랑은 맞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행업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여행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아예 몰랐습니다. 부딪혀보지 않았으니 그냥 자료조사를 한 결과, 자료조사를 한 걸로만,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만 알지. 뭘할수 있겠습니까? 퇴사 후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에 대한 압박감도 심했고, 당장 쓸 돈도 없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장사를 할까? 기술을 배울까? 공무원을 할까? 공기업을 준비해볼까? 등등. 전부 연유는 1화입니다. 아, 이제 반 읽었네. 장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두분다 살아는 계시지만 아버지는 5년 전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원치 않는 실직을 하셨고, 그 충격으로 현재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젊은이보단 노쇠하지만 아직은 정정하십니다.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가족이 몇 번이고 일자리 알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쓴소리 단소리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월 26일에서 28일 근무, 1일 5시간 근무 조건으로 세후 120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벌이로 택도 없습니다. 각종 공과금,
월세, 폰값, 생활비 하면 끝입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아버지는 현재 카드 돌려막기를 하시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붕어 형님과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제 밑바닥까지 보이는 것은 그만큼 진심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좆도 없다고 인정해버리고 아무 식당이나 술집 같은데 정직원은 들어가서 기본적인 칼질, 요리 장사를 2, 3년간 배우며 개처럼 일해서 미친 듯이 미천 모아서 대충 웃기고 장사를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유는 이렇습니다. 부모님도 지금 노후 자금은 개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편편인데 아버지도 언제 일을 다시 할지 모르고 어머니 일하시는 가게도 언제 경영 악화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생각을 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사장이 돼서 알바 대신 부모님을 써서 같이 꾸려가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아보고 장사가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잘못하면 골로 가겠구나라고 느끼고 접었습니다. 성공하면 문제 없지만 망하면 빚쟁이는 몇천은 기본이고. 소라니, 감사합니다. 살벌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사연 보내신 분이죠? 맞나, 맞네. 감사합니다. 오셨네. 사연으로 세개 가야겠네요. 기술을 배워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 여행사에서 업무를 해보니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도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퇴근이 하고 싶어졌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해도 고작 세후 160밖에 못 받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소라님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신 분 맞죠? 요거 좀 대기자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제가 꿈이 없는 사나이는 아니지만 솔직히 돈 없으면 꿈이고 비전이고 미래고 나발이고 당장 생계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전부 돈 벌자고 하는 짓들이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들이니까요. 그래서 과감히 저랑은 안 맞다고 판단해 퇴사를 했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노가다도 생각해봤고 타일, 용접 등의 기술을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직 접었다기보다는 보류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을 배워놓으면 분명히 비전도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모 회사에서의 살벌했던 경험을 토대로 더 이상 사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용기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기업이란 특성상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만 인정받고 안정적인 월급쟁이 생활을 할수 있고 특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경찰 공무원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만 접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인 것도 있고 안 되면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걸 깨달아서입니다. 공부도 투자 시간 대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고 집중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돈 모아서 모은 돈으로 막상 뛰어들어서 한다 쳐도 현재 29살 기준 제가 야간 근무라 실시간은 힘들겠네요. 쉬는 시기니라 미리 결제할게요. 감사합니다. 4만 원이야, 그러면? 그거 맞죠? 죽고 싶다고 저한테 사연 보내신 분 맞죠? 네, 일단 감사합니다. 현재 29살 기준 최소 2년 정도는 걸릴 건데 해서 안 되면 모아둔 돈다 날리고 2년이라는 시간 버리는 게 무섭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쓰러져도 보고 망해도 보고 다시 일어서도 보고 스펙타클하게 사는 게 인생의 맛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물정 아예 몰랐던 한번 심각하게 데이고 나니 안정적인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니 공기업이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무원은 포기했지만 공기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어입니다. 그래도 5, 6년간 공부했던 중국어이고 한때 미쳐버릴 만큼 빠져 있었고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중국어인데 중국어로 할수 있는 직업을 알아보고 그걸로 선택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붕어 형님, 저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가 정말 고민입니다. 퇴사 후 현재는 롯데마트에서 음료 진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현타가 너무 옵니다. 남들한테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솔직히 막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팔다리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자 환경 또한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출근하면 매장 봉배대 가서 빈박스에 펜으로 뭘 채워야 하는지 적고 후방 가서 팔레트에 물건 챙기고 자키로 끌고 와서 매장에 진열하고 파지 정리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바쁘다 보니 시간은 잘 가서 좋긴 하지만 사람은 성장하는 맛으로 사는데 가끔씩은 정말 현타가 와서 이게 뭐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돈이 궁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뭐 퇴사를 한 것과 가족의 지원 등등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 하면 할수록 정말 팔다리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타가 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여자들은 친목질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밥도 혼자 먹고 진짜 뭐 하나 싶습니다. 이 악물고 버틸 각오도 있고 자신도 있지만 언젠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밥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이 29세, 모아둔 돈 0원, 학자금 대출금 600만 원, 현재 계좌 잔액 67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저께 월급을 받긴 했지만 생활비 한다고 이래저래 빌린 돈다 갚고 폰값 빌린 거다 갚고 부모님 용돈 드리니 남은 돈입니다. 심지어 29살 처먹을 동안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노답 인생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바꾸고 싶고 변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올해 말까지나 내년 4월까지 할 생각입니다. 뭐가 되든 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목표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은 이렇습니다. 파견 도급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20일 근무, 1일 9시간, 휴게 시간 및 저녁 시간 1시간 포함 근무 조건으로 세후 165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은 이러합니다. 제가 스스로 돈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부터 매달 90씩 어머니께 드릴 예정입니다. 남은 75는 한달 모든 생활비로 쓰고요. 90복합이 12하면 대략 이자 붙으면 1100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 4월쯤에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고민이자 문제인 게 그만두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 뭐해 먹고 살면 좋을지,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희망이 보여하는데 암담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불안하기만 하고.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으로 제 스펙은 이러합니다. 부산 지잡대 4년제 졸업, 토익 없음, 면허 없음, 중국어 HSK 6급과 CRS 자격증 2개가 끝입니다.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길었던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글재주가 없어 내용이 뒤죽박죽인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또 있어.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붕어 형의 고민설로 제 사연을 다루실 때 생방으로 듣고 싶습니다. 언제 몇 시쯤 달아줄 수 있는지를 회신해 주시면 그때 생방송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이거. 진짜. 사연 6개 연달아서 읽는 기분이야. 아까 저한테 도네하셨던 분은 같은 분인 것 같은데요? 또 메일 나한테 보냈어? 와, 진짜. 오늘 메일이 왜 이렇게 많아? 환장하겠네요. 사연 다 읽었습니다. 같은 분 맞네. 4만 원 도네하셨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사연 계십니다. 25분 걸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사연 진짜 안 쉬고 25분 걸렸습니다. 25분. 일단 아가씨님 제가 얘기는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님한테 문제가 있는 걸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겠어요. 사연 아직 못한 거 4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하고 멀라이언니 거 하고 멀라이언니 거 하고 거기다가 저 누구야? 저 아까 얘기했던 그분 거까지 하면 한 2시 넘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하지 뭐. 하루 쉬고 왔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님한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거야, 자존감이. 왜 이렇게 본인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인생을. 물론,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붕어 형님 고전겜 공략 나름 따라해본 드디어 던전 드래곤 도적원 코인이 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보고 싶었는데 오늘이네요. 아까 깝친 거는 죄송합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 접겠습니다. 아, 엄마 나 고생하셨습니다. 실수 왔어. 아, 오늘 저분 왜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일 오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도적을 하는 거.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저분 오늘 대박이네. 사연도 터지고, 파란바다 터지고. 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게 막 물고 터지듯이 들어올 때도 있고, 오늘처럼.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썰을 좀 미리 준비해놔요. 할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맞아요. 근성과 자존감. 정확하게 보셨어요. JJH님이. 내가 봤을 때 님한테 가장 빼야 되는 거는요,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직업을 볼때 있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형, 근데 내일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내일 저녁에 오시면 얘기하세요. 그 도적 보여드릴게요. 설명하면서 갈게요. 저분 내한테 엄청 혼났다고 오늘 돈으로 완전 보답하네. 감사합니다. 네, 출근 잘하시고 파이팅! 네, 열심히 하십시오. 아, 뭐 잘해주는 것보다는 형편없죠. 저도 뭐. 저도 족밥인데요, 뭐. 제가 님한테 가장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눈치를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님한테 맞는 직업 없을 겁니다. 님한테 맞는 직업 없을 거예요. 현실을 너무, 자신의 현실을 너무 비참하게만 보지 마세요. 나 님한테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이분은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질은 네 마음이야, 마음. 마음을 어떻게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트라우마가 좀 심하다 보면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 이분한테. 첫 번째 트라우마 뭐냐? 자기가 중국어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에 트라우마. 이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직장에 대해서 너무, 첫 직장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은 트라우마 두 개. 이두 가지 트라우마가 지금 나머지 직장에서 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있어요. 첫 직장에 대한 트라우마를 고치세요. 내가 많이 적을게요, 오늘. 트라우마 없어요. 지워야 됩니다. 살기 위해 지워야 됩니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까 사연으로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적은 정도면 굉장히 지금까지도 본인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 가지 전제를 깔아야 돼요. 이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얼마나 저기 있으면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님도 아셔야 되는 게 여행사나 회사들이 보통 그 여행사 회사들에 비판하는 거 아니지 제대로 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여행사나 회사가. 님의 만약에 회사를 제대로 알고 갔으면 여행사 같은 회사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야 돼. 여행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박봉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박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을 존나 시키고. 그래서 퇴사율이 엄청 높은 회사라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본인만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 거의 저기 가가지고 못 버틸걸요 아마. 여행사 회사. 그리고 회사가 쫄딱 잘 망기도 하고. 여행사가 회사 중에서는 제일 부실할걸요 아마. 차라리 나는 저기 오래 안 버티고 나왔다는 게 님한테 오히려 저 기조라고 생각해요. 여행사 진짜 박봉이에요. 예, 오히려 저기 있었으면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을 거야. 다행입니다, 다행. 그러니까
이미 저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저기에서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직장도 똑같을 거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직장마다 다 다릅니다. 분위기나 회사 규율이나 일하는 스타일이나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저기만 여행사가 무슨 뭐 얼마나 된다고 저 회사 한번 경험했다고 나머지 회사는 똑같을 거예요. 그 단점 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행사 같은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한테 거품을 빼야 돼요. 자신의 현실을, 그리고 본인의 현실이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안,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비관적으로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빚은 없잖아요. 가족 중에 빚은 없잖아.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는 건좀안 좋긴 하지만 빚은 없잖아요. 결국에 뭐냐 하면 본인이 가족한테 빌렸던 돈만 갚고 학자금만 갚으면 자유몽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걸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저 금전적 걸린 돈이라는 그거예요. 학자금하고 누나한테 빌린 돈. 그것만 갚으면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갚아버리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 저는 아시죠? 아가씨님. 없는 말, 이렇게 포장하는 말 저도 싫어합니다.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뭐, 썰방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겠죠? 저는 막 그런 거 싫어합니다. 막. 이렇게 뭐, 힘내요, 괜찮아요, 뭐,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견딜만 해야 견딜만 하죠. 이 사연까지 적었다면 이분은 이미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말만 진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맞잖아, 맞죠? 저분도 그걸 기대하고 온거 아니잖아, 맞죠? 현실이 그렇게 비참하진 않습니다. 어려운 거 많은데 비참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행사는 이제 본인 기억에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행사는. 두번 다시 그런 일안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남들 누구야? 남들 누구? 님 그것도 고쳐야 돼. 님 고칠 게 굉장히 많네. 남들 누구? 2천, 3천 모은 애들 있다고요? 그 사람 통장 직접 까봤습니까? 까봤어요? 그 남들, 그럼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그 남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들 중에 그 남들이, 아니, 내 나이 동갑내기 또래가 100명이라고 100명이 전부 다 2천, 2, 3천 모았어요? 그 중에 극소수만 그래도 모은 사람이 있겠죠. 있겠죠. 더 모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극소수라는 거죠. 근데 님이 그 남의 인생 2, 3천 모은 거왜 이렇게 관심 가집니까? 자, 일단 3번 얘기하고 저거 얘기할게요. 직업에 대해 선입견까지 걱정하지 말고 공기업이니 공무원이니 난 솔직히 님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존감이 바닥에 나 있는데 공기업 공무원 들어간다고 올라가겠어요? 지금 저 마인드면요 어느 직장 좋은 데 가더라도 오래 못 버텨요. 장담하는데 경찰은 님 꾼다 안 꾸는 게 좋아. 경찰하면 욕 먹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몇살 잡히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존감 약하면 아예 시도조차도 하면 안 돼요. 경찰 같은 일은요. 자존감이 수시로 바닥이 되는 일인데 어떻게 저 일을 해요? 또라이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욕도 얼마나 많이 처먹고 더러운 거 얼마나 많이 보는데. 공기업 가면 뭐 마냥 편할 것 같습니까? 마냥. 아, 토르님요? 아, 네, 반갑습니다. 토르님 누구죠? 네. 그러니까요. 직업이래, 공기업이 이것 때문에 공무원 이거 안 때문에. 그냥 현실에 맞게 살면 됩니다. 현실에 맞게. 중국어 하고 싶고, 미련 않고.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보면, 장사할까? 네, 솔직히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얼터당터 않으니까 얘기할게요. 아, 맞다, 사치 와이프님. 아, 네, 기억난다. 아, 그 공주님, 맞죠? 공주님. 네, 공주님과 살고 계시는. 아, 맞다, 그 외국에 돈 벌러 가시는. 아,
그 와이프가 그 약간 공주병인데 사치가 심하다고 맨날 오면 백 사달라고 하시는 아 그분이었군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엄청 욕하던데요. 그런 사람은 왜 결혼해가지고 그런 고생하냐 하면서 왜 외모 봐가지고 왜 그래 결혼해가 본인 사서 고생하냐고 사람들이 그때 마인드 바꿔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님한테는요. 현실 부정하지 마세요. 님 잘하고 있어요. 현실 부정하지 마요. 그래 일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인데 그래 님 일하고 있잖아요. 직업 뭐 어떤 직업 어떻고 저런 직업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내한테 맞는 거 찾으려고 하세요. 공장에 있든 상관없어요. 나 중국어 전공했다 공장에 뭐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먹고 살려면 할 수도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거 딱, 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뭘딱 정하고 갑니까?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아까 네 번째. 남이 얼마 모았든, 그게 본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 이거요. 이거, 신세 사연. 29살, 이제 부산 사는 29살인데, 중국어 전공했는데, 이분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그런 거예요. 남이 얼마 벌었는데, 남은 집 샀는데. 그 남이 안다고 해서 내 형편 하나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돈 모았다고 내한테 뭐돈 떨어 돈야 이거 써라고 줍니까? 제가 얘기하죠. 님이 그런 거에 점점 관심 가질수록 본인만 입지가 좁아져요. 님이 그런 거에 관심 가질수록 정작 그 관심 가진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관심 가질수록 본인 입지만 좁아져요. 본인만 구차해집니다. 그 봤잖아요. 남들이 2, 3천 모았다 하면 난 뭘까? 이렇게 맨날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여러분 맞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남들 포르쉐 몬다 하면 내 차는 이게 뭐야? 남들 아파트 샀다 하면 내 집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비교를 하게 되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비교를 할때 나랑 비슷한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 비교하잖아. 높은 사람 비교하고 나서 다시 나를 돌아본단 말이야. 그럼 나는 아 정말 난저 형편에 반도 안 되는데 나는 저거에 근처도 못 가는데 그럼 난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비판을 한다니까요. 이 지금 이 반복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맞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비교, 자기 돈 그만큼 모았다고 해서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나한테 집중해야 돼, 나한테. 그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나를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작업 환경요?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얼굴 사진 안 나온 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환경만 보여드릴게요. 환경 나온 것만.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죠? 아, 이게 어때서 이게? 이걸 본인이 뭐 팔다리도 한다고요? 전 못하는데요. 저 자키 못해가지고 힘들었는데. 팔다리 있으면 다 한다고요? 왜 자기 일을 팔다리만 있으면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하나도 못해보고 근처도 못간 사람 천치 삐깔인데 왜 일을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직업을 어떤 그런, 볼 때, 아, 이런 거 개나 소나 다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맛있는 음료수를 먹고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집 살림에 돈을 보태고 있잖아.
일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내가, 이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줌으로써 누군가 편리하게 음식을 쉴수 있지. 아니, 석수님 어제 막았으면 누군가 편리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 땀 흘리면서 나름, 땀 흘리면서 내가 그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아니, 29밖에 안 됐어요. 29밖에. 본인 29밖에 안 됐어요. 무슨, 뭐, 올해 50살입니까? 반백살이에요? 올해 29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님첫 번째 설안 들었죠. 첫 번째 설? 남자 나이 30이면 이제 사회생활 좀 알아나가는 그 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팔다리 없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팔다리 없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이래요?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도 팔다리 있으면 다 하는 일이에요. 닦아놓고 얘기할게. 공무원, 그 구청에 있는 사람 팔다리 있으면 다 하는 일이야. 오, 이 일보다 더 팔다리 있으면 다 하죠. 왜냐? 그거 어려운 것 같죠. 그냥 프로그램 다 짜져 있고, 한글 쳐서 칠줄 알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뭐, 그 교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시험을 쳐서 들어온 건 굉장히 빡세고 대단, 힘들지만. 거기서 앉아서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님 말대로 하면. 저거 자키라는 거,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거. 저 자키 하면서 많이 엎었어. 욕도 많이 먹었고. 저 균형감각도 있어야 돼, 저거. 저거 잘안 꼽으면, 몰다가 저 이빨 빠지거든요? 저 꼽고 나서 고정도 잘 시켜야 되고, 운전도 잘해야 돼요. 저게 개나 소나 다 하는 일. 뭐, 팔다리 있으면 다 하는 일이라고요? 진짜 팔다리 있는 사람도 다 시켜봤습니까? 다 시켜봤어요? 나 못합니다, 이거 운전. 많이 엎었어요, 예전에 일하다가. 저거, 이게 있잖아요. 일반, 그거랑 다른 게,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균형을. 이게, 나 급하게 가면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 그럼 여기 실린 것들이 다 쏟아져, 이게. 이게 뭐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 일하다가 나중에 인정받아서 더 잘될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직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있잖아요. 님 장난 내가 장난 안 하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일하고 비하하고 자존감 낮고 하잖아. 그딴 일하고 똑같아요. 내가 방담하면서 얘기할게. 이건 내가 백 이미 여기서 비난하고 자기 자존감 떨어진 상태에서 만족 못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른 일은 똑같습니다. 다른 일하면 뭐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일하면? 모든 일이든 뭔가 삐딱선을 타고 보는데
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미 공무원인데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아예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JJH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거 벙어리 못 먹여요. 괜찮아요. 뭐 자존감 키우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사는 환경에서 특별한 불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불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존감 키워야 돼요, 아가씨님. 아가씨님 자존감 키우세요. 자신감 있게 일하고 축 처져 있지 말고, 어? 웃으면서 대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여섯 번째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세후 165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돈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부터 90만 원씩 원모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남은 70은 한 달에 모든 생활비를 쓰고요. 그냥 이미 모으세요. 지금부터 모으세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 어머니께서 이 90만 원을 모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미 님 스스로 돈을 모아봐야 돼요. 언제까지 가져가 드존할 거예요? 어차피 님이 번돈 가지고 나중에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님이야 그때 벌려놓은 빚은 님 빚이잖아. 그럼 님이 모아서 님이 갚아야죠. 이런 거님 스스로 해야 돼요. 돈 관리할 자신이 없다? 돈 관리하기 뭐 어렵다고? 어렵다기보다는 안 해봐서 그래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님이 통장 만들어서 하세요. 통장 못 만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져가도 돈만 뜨면 그 돈을 가족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가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리고 남은 75는 제한달 모든 생활비를 쓴다고 했는데 75만 원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75만 원 모든 생활비를 쓴다고 했는데 솔직히 난 75만 원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고 있나요? 저는 있잖아.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게든 빚을 갚는 것에 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갚는 것. 다른 것 일단 미래에 다 끝내고 난 솔직히 이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빚 갚는 데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한테 이 금전적으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산다고. 같이 사는데 왜 75만 원씩 떠요? 75만 원 좀 많은데요? 기껏 해봐 차도 없잖아요. 차 없고 폰값 해봐야 뭐 할부금 하면 7, 8만 원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75를 어떻게 쓰는지 좀 말씀해 줘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보통의 성인들만 봐도 75는 좀 많아. 왜냐하면 이미 차도 없잖아요. 보험 혹시 너 들어놓은 거 있습니까? 보험?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폰 요금 말고는 없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갈 뻔했어. 이거 얘기 안 하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잖아, 맞죠? 40 넘어도 이해가 안 돼.
같이 사는데 맞잖아요. 혼과 CP, 돔, 담배. 그래도 많습니다. 자, 아가씨님,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할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솔직히 다 합쳐도 30만 원 줄일 수 있어요, 30만 원으로. 그거 다싹다 합쳐도 30을 줄일 수 있다고요. 님 있잖아요.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서 뭐 한다고. 지나 전화할 때 만나봤자 그냥 술 먹고 맨날 신세한탄 하겠죠, 그냥. 방식을 바꿔야 돼. 나는 90이 아니라 120만 원 적금 넣고 한달 30에 40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폰값 7, 8만 원쓸수 있잖아요. CP 집에서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집에서 먹고 나오면 되잖아. 버스 그리고 교통이라고 했는데 버스비 말고 들어갈 게 있습니까? 버스비 한달다 잡아도 한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남을걸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주월근무 한다면서요? 주월. 그러니까 월 21일이니까 주월근무겠네.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자, 폰값. 자, 폰값 할부금 플러스 요금 기껏해 한 8만 원 나오겠죠? 한 8만 원 잡을게요. 거기다가 교통비 캤지만 그냥 버스비겠지. 버스비 카드 그걸 해가지고 21일로 왕복을 하면 한 5만 원 나오겠네요. 5만 원 나오겠네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거못 속여요. 담배 너무 많이 피네요. 담배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13만 원이에요. 나 무슨 뭐 보험 한 4개, 5개 내린 줄 알았지.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 저 회초리 좀 심하게 들어야겠어요. 그래야 내가 돈을 좀 크게 받지. 세출이 심하게 들어야겠어. 자, 10B. 자, 10B는, 자, 얘기하게. 담배는 끊고. 담배는 끊고. 10B는 밥에서, 지하 집에서 해결. 자, 10B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 라면을 끓이든 먹든 밥을 말아 먹든. 그리고 담배는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 굉장히 보니까, 그리고 친구는 웬만하면 전화 통화. 요렇게 하면 한달 30이면 돼. 30이면 떡을 쳐. 님잘 사는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돈 쓰는 거는 왜한한달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버는 그런 집안 중류 사람들처럼 쓰냐 말이에요. 좀 없이 살아도 돼요. 없이 살고 달에 120씩 넣어가지고 올해 안에 무조건 다 갚아서 청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담배까지 포함시켜도 월 3천, 월 30만 원돼. 가계부 써요, 가계부. 그리고 가계부 써요. 가계부 반드시 써가지고 수기로 쓰세요, 수기로. 월 지출. 고정액 파악할 것. 그리고 가계부는 반드시 수기로. 저런 사람들 어플 쓰면 안 돼. 어플로 쓰면 그건 가계부가 아니에요. 저렇게 귀찮아가지고 어플로 쓰는 사람인데 난 어플 반대예요. 수기로 쓰는 게 낫습니다. 먼지나게 털리고 돈에도 받고요. 요금도 싼거 써요. 폰 뭐. 마트 식당 가서 먹지 말고 도시락 먹어요. 도시락 가 그냥 도시락 싸와 집에서. 주문밥 갖다 싸와요. 아니면 자 아가씨님 보면 없으면서 할건다 하려고 해.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그거예요. 아가씨님 문제가 나와. 고질적인 문제. 뭐냐하면 친구들한테 괜히 있어 보려고 꿀리기 싫으니까 할건다 하려고 그래. 전형적인 허세죠. 전형적인 허세.
현실은 궁핍한데 친구들한테 만나가지고 괜히 꿀리기 싫으니까 내가 찾게 내가 찾게 하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님 그거 아세요? 나이 먹고 나면 그게 내가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 내가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29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친구 만나도 살가운 얘기 못 해요. 친구끼리 만나도 살가운 얘기 못 해요. 네, 말씀하세요. 아, 참. 돈을 뭐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 거야, 확실하게. 악착까지 해야 될 거야, 악착까지. 아니, 왜냐면 친구 만나는 게 나쁜 거 아니야. 친구 만나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보다는 우울한,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너 뭐, 돈 얼마 벌었냐?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최소한 얘기만 하면서 만나면 돼요, 그냥. 그거는, 배랑님, 그거는, 그, 5G 쓰면서 비싼 거 쓰니까 그래. 싼거 사면 살수 있어, 싼거 사면. 배랑끈님, 아니면 중고폰으로 해가지고 15만원짜리 사가지고 개통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형으로 하면 3만원 나와요. 단말기를 중고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본형으로, 뭐야. LTE 기본형으로 하면 35,000원이니까 그거 있어요. 그걸로 하면 됩니다. 거기다 할인 받고 하면 돼요. 뭐 인터넷 같은 거 해가 묶어가지고 할인 받으면 됩니다.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안할 뿐이지. 귀찮게. 왜 이렇게 뜸들이죠? 아. 벼랑님, 저는 LTE 무한으로 쓰는데도 65,000원 나오는데요? 그럼 님이나 나랑 저랑 다른 게 뭐예요? 님이랑 저랑 다른 게 뭐죠? 저 LTE 무한이거든요, 지금. 야, 여기 돈 뿌리고 다니는 사람 한명더 있었네. 여기 돈 뿌리, 여기 호객님 한명더 있었네, 호객님. 네. 벼랑 끝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벼랑 끝을 만든 사람이 또 있었네 여기. 야. 이때까지 돈 없어서 궁핍하게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생각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청춘 대부분을 거지처럼 살아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끼고 더 거지 살아야 되나 싶고 남들 가족 회식하는 거 보면 팔자 좋네 쟤는 행복하게 잘 살고. 봐봐 님 그게 문제라니까. 잠깐만. 자 님은 이거 못 고치면요 못 나와. 님 생각해봐. 그래 돈 쓰는데 행복하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 근데 나 기분 와. 나 팩트로 얘기할게요. 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이 문제라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만족하고 자존감 올라가면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데 자존감도 안 올라가는데 뭘 뭔가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이거를? 저한테 그렇게 굴구절절하게 사연을 그렇게 많이 올려놔놓고 봐서 본질적인 부분은 안 바꾸고 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요? 여기서 뭔가 개인적으로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더 덥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돈을 쓰면 뭔가 만족이라도 좀 되든가.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친구 만나면 뭐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바꿔주려고 하잖아요. 바꿔주려고. 님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친구 만나면 님 계속 자존감 낮아질 거예요. 이거 내가 장담합니다. 아니, 친구 만나도 그렇게 자기 찌짐에 사로잡혀 있는데.
친구한테 안 꿀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행복해지는 겁니까? 본질을 안 바꾸는데. 있잖아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 아가씨님.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근데 마인드를 바꾸려면 니 그거 안 바꾸면 뭐, 못 바꿔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게한 시간 동안 사연 읽고 얘기한 게 헛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 언제까지 갈것 같습니까, 아가씨님? 친구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뭐 중마고 갈것 같습니까? 중마고 말 믿으시나요? 아니면 뭐한번 친구는 영화 친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영화 친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 관계 그렇게 오래 할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님 그거 안 버리시면 10년을 바꾸든 20년을 바꾸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한테 보고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적어 올렸어요, 그러면. 어? 님그 친구 안 봐도 님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친구랑 밥을 못 먹고 술을 안 마셔도, 어? 아니요. 돈 없어도 친구를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없어도 친구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떠나고 안 떠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요, 마가씨. 친구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친구의 존재가 그렇게 내 삶을 뒤흔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없으면 친구 떠날 수 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친구 떠나는 게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주 보고 뭐 술도 하신다고 그 친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 빨리 깨집니다. 내가 경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님이 있잖아요. 님이 여기서 뭔가 바꾸려면 큰 틀을 바꿔야 돼요. 아니, 큰 틀을 안 바꾸는데. 님, 제가 얘기할게요. 님 120만 원씩 저거 할수 있어요. 120만 원씩 할수 있고. 아꼈어요. 아꼈으면 할수 있어. 내한테 더 집중을 해. 맞잖아요. 아까 저렇게 했다는 건 75만 원 썼다는 건 님이 본인한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한테 집중을 하지 않는데 뭘 바뀐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 자신한테 집중을 하지 않는데 뭘 바뀐다는 겁니까? 자꾸 과거 중국어 얘기만 하면서. 지금 본인한테 문제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진짜. 님은 나한테 큰 빚졌다, 진짜. 오늘 큰 빚졌어요. 님 있잖아. 이 인생 안에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잡을 것 같아. 올해 안에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월 120씩 하면서 넣고 있잖아요. 넣으면서 3월달이죠. 12월달까지 하면 120이면 10달이니까 1200만 원이네. 그럼 넣어가지고 그거 다 갚아요. 은행 올해 안에 그돈 다. 올해 안에 그냥 돈다 갚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년 버텨요, 그리고. 1년 버티고 퇴직금 받으면 1년 버티고 1년 뒤에까지. 근데 생각해봐요. 중국어를 쓸거뭐 진작에 쓰던가, 아니 중국에 그냥 비행기 타고 가던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써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돼버렸죠. 그리고 6급을 땄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어를 안한지꽤 됐어요. 어학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쓰면 퇴화하잖아요. 안 쓰고 하면.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봐야 된다니까. 중국어에 대한 미련을 좀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중국어에 대한 미련을 내가 봤을 때 중국어 쥐고 있으면 다른 일 못해요. 자꾸 미련 생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시간 날때 운전면허는 따놨어요.
자, 아무튼 일하면서 시간, 그 운전면허 학원 가서 시간 잡아놓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운전면허는 1종 보통으로 다세요. 2종 보통 다시 마시고요. 1종 보통으로. 어차피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이나 가격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부로 다른 거 취업할 때도 운전면허 있냐 없냐 많이 볼 겁니다. 많이 봐요. 운전할 줄 아냐 안 하냐.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 어디 공장 같은 데 가도 운전은 못 한다고 하면 안 써줘요. 왜냐하면 어디 업체 미팅 가거나 납품 가야 되는데 운전 못 간다고 하면 발이 묶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따야 돼요. 저도 운전면허 있습니다. 차는 없지만. 이쪽 보통만 따놓으면 운전면허 때문에 적어도 내가 불이익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봅시다. 살고 봐요. 살고 봅시다. 본인한테 집중하면 돌파구가 있어요. 베트남님. 본인한테 집중하면. 나한테 집중해. 나한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 때는 내한테 집중하는 것만큼 현명한 방법이 없어요. 나 자신을 알고 나에 대해서 나를 좀 아끼고 사랑할 줄 알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갈 방법은 있어요.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가씨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람들 다 어찌어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인생이 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 아가씨 말대로 하면 저도 실패한 인생이고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배운 전공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그 방식에 따라 먹고 삽니다. 거기서도 그 나름의 어떤 성취감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희망을 안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왜 제가 아가씨님 그 유튜버 중에 제가 좀 요즘에 좀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실명인데요. 그 부산에서 공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 이름이 그분 실명인데 유튜브 이름이 37세 유경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부산 사람인데 그분도 중소기업에서 공장 10년 동안 일하고 계신데 그분 보면 굉장히 엔도르핀이 많이 솟아요. 그분이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행복하게 사시는 분 같아요. 님은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행복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느껴야 돼요. 행복감이라는 게. 행복은 머리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안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삶의 기준을 보고, 나란 영화에 나를 주인공으로 놓고, 그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님 자신이 만든 영화 안에서는 님은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현재. 주인공이 아니에요. 본인이 주인공이라 만드는 영화에 본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시시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맞춰가면 살아갑니다. 어떻게? 아니, 현실이 안 받쳐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절치부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또 나름 그 안에서 행복을 잡고 살아갑니다. 뭐 대한민국 서민분들이 뭐 맨날 불행하고 맨날 힘들고 하는 것 같죠. 그분들 웃으면서 삽니다. 지금부터 바깥 나가야 돼요, 아가씨님. 아가씨님, 그러니까 본인의 환경을 비판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바꿔 나가세요. 일단 제 방송 오셔가지고 바꿔 나가는 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1시간 10분이거든요. 아가씨님 사연에만 1시간 10분입니다. 수완지님 그거 내일 해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 좀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이거 한번 오늘 밤새야 될 거야 아마. 내일 오셔가지고 이 사연 똑같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사연 좀 보내주세요, 수완지님. 수완지님 저한테 사연 좀 보내주세요. 수완지가 아니라 지수완인 것 같은데요, 저 성함. 오늘은 제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분 사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미루고.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베트남 아가씨님 본인 인생을 절대로 형편없다거나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실패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숭고한 겁니다. 아, 유빛가라님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내가 가진 위기를 타파할 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게 베트남 아가씨는 그런 거예요. 아마 본인이 살면서 자기가 내가 뭐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기나 어떤 메모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이 없는 거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데만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피의식이 아니라 병입니다, 병. 자, 그리고 베트남 아가씨는 팩트로 얘기할게요. 팩트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그지처럼 산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지가? 그지라는 말을 알고서 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좀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그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본인은? 그럼 본인은 4년 전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지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도 못하고. 님이 말한 대로라면 서민들은 다 그지예요. 님이 말한 대로라면. 이게 어떻게 그지같이 사는 겁니까? 아가씨님. 20 주월 근무하고 9시간 근무하고 돈 받고 일하는데 낮에 일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지같이 사는 겁니까? 그럼 뭐 주야 2교대하고 뭐 조선소에서 일하고 퇴비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극한 직업이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님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뭡니까? 맛있는 거다 처먹다고요? 님이 맛있는 거 처먹는지 봤습니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맨날 365일 맛있는 거 먹는 거 봤냐고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처사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 30세끼 먹는 거, 간식 먹는 거까지 일일이 7시 유튜브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다볼수 있나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못 본다 아닙니까? 보통 내가 먹는 거, 우리 가족 먹는 거 말고는 관심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볼래야 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 말입니까? 양정모님 어서 반갑습니다. 맛있는 거다 처먹는지 안 처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남의 집다 방문 열어가지고 다 확인합니까? 먹는지 안 먹는지? 아니면 식당에 있는 모든 식당 가가지고 이 사람 뭐 먹는지 다 확인합니까? 그렇죠. 생각을 고쳐 먹는 겁니다, 생각을. 나 저렇게 생각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즉 그지락하고 남들 맛있는 거 먹는다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도 라면 먹어요, 라면. 라면 먹습니다. 그러면 니 말대로라면 잘 사는 사람들 라면도 먹으면 안 되겠네. 컵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겠네요. 떡볶이도 먹으면 안 되겠네, 맞죠? 그분들은 잘 사니까 그분들만의 비싼 음식 먹어야겠네.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야 살아남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본인이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시면요, 의미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도 본인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베트남 아가씨님한테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들이 좀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